우리끼리 또래끼리 놀아보자! 몬스터 루프를 게임계 솔로 포차로. 그래서 원 게임 루프 41! 광고처럼 이렇게 크게 만든다. 몬스터 호 게임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거 없다고. 네. 마라맛 정도로 제가 김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아, 어떡해. 마지막 참가자 김진지 씨입니다. 간단하게 어필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뭡니까? 피 튀기는 대결. 피 튀기는 대결, 맵패팅의 피 튀기는 대결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피 튀기지 않고 매운맛도 없었어요. 너무 그냥 뭔가 솔직히 말해서 공중파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진짜로 그냥 조금 마라맛 정도로 제가 저번 PT가 공중파였나요? 그게 되나 공중파? 아, 오늘은 좋아요. 약간 성장하는 네. 김진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마지막 참가자 김진주 PT! 저는 작사를 했고요. 존나 했습니다. 갈게요. 오, 쉣! 오케이. 가상 무대였어요. 한 시간밖에 안 줘가지고. 제목이 크로스였고 루테인 사줄 거 아니면 하자. 아 루테인 눈에 줘 루테인. 원 게임 루프 나같이 귀여운 여자 안 나같이 섹시한 여자 동시에 크로스로 만나고 싶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 임파서버. 와 원 게임 루프에선 쌉 가능. 쌉 가능해.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그 거친 말로 표현하시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매력이 있으니까 도덕적이지 않다. 하지만 원게임 루프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안 돼. 현실에서는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아, 죄송한데 둘이 같이 자셨어요? 도와줘도 어디 계셨나요? 우선 보이스 칼라 굉장히 좋았고요. 보이스 칼라 여기 뭐 진짜 심사가 바뀌어버리네요. 네. 우리 MC 풋방귀 어떻게 들으셨나요? MC 풋방귀 마라맛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약간 마라탕 먹은 듯이 약간 얼얼해 얼얼한 느낌이 좀 땀이 확 났어. 네. 아, 맞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아 저는 너무 스트레스 다 풀었어요. 너무 좋아요. 연예인 구경하고 너무 좋았어요. 매운 마케팅에 충실해주셨던 김진주 씨였습니다. 대결 두 번째 주제 원 게임 루프를 가지고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히어로즈 분들이 상세하게 채점을 좀 해서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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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야? 바로 그래. 뭐야? 과연 누가 우승자로 생각하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어? 자, 피 튀기는 대결! 자, 2회. 일단 PT1 분들이 줬던 점수 공개합니다. 뭐? 신승 씨에 대한 PT1들 평가. 야, 저런 얘기 할 거면 직접 해, 임마! 말은 그럴싸했지만 선배님이 한 거예요. 네가 한 거야. 저한테. 네가 저한테 한 말인데. 네가 누구한테 한 거야. 심하게 말해놓고. 아,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한 거야. 야, 나한테 내시면 어떡해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진주 씨는 신선하진 않지만 언제나 중간 이상이다. 오. 조금. 자, 다음 허한나 씨에 대한 PT1들 평가입니다. 신은수 씨는 허한나 씨한테 게임을 모르지 않는 듯. 어, 이건 무슨 표현이죠? 류근지 씨는 말을 참 잘했다. 말을 참 무섭게 잘했다. 좋은 건가요? 자, 다음. 프로폴리스 사장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점점 커지고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좀 사줘라. 사주고 얘기해. 중장단으로 가자. 신은수 씨는 안버슨이 약해진 느낌. 자, 마지막. 진주 씨에 대한 평. 허한나 씨가 신났다. 진주랑 한잔하고 클럽 가고 싶다. 역시 또 솔로포트로도 네, 놀러 가고 싶어요, 진주야. 네. 원스토어 직원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했을지 한번 보시죠. 안경 콧방귀 씨는 재밌었는데 점점점. 앞머리 씨는 현실성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소매치기 씨는 원게임과 함께 인지도 브랜드판을 넓혔다는 전략이 탁월했다. 저분 착했어, 아까부터. 허한나 씨는 안경 씨가 전달력 방향성이 너무 좋았다. 근데 마무리가 다소 살이 사욕이 좀. 콧방귀 씨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런처의 접속 시간, PB를 늘릴 수 있는 요소가 실용적이었다. 유은지 씨는 담백하고 신선하고 심플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었다. 칭찬이네. 아, 칭찬이지. 소매치기 씨는 다양성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가진 기업과의 콜라보까지는 좋았으나 기발함 외에 개연성이 부족했다. 원게임 루프와 PC방 콜라보는 좋은 생각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PT는 아니었지만 짤로서 계속 돌 수 있는 해석이 너무 좋았어. 임팩트. 아, 글쓰기가 귀찮았네.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저희가 PT원들의 평가, 우리 히어로즈 분들의 평가를 모두 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줬던 점수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세요. 4위는 김진주 씨입니다. 정말. 아, 안타깝네요. 141점. 3위는 신윤승 씨. 지난번에 그래도 꼴등했었잖아요. 네. 올라왔네. 제 역할 대신 해준 것 같아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등과 2등은 동시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별 차이가 점수가 안 날 것 같아요. 유군지일지 허한나일지. 아, 지난 대결부터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1위는요! 와! 허한나 씨입니다. 200? 너무 많이 나네. 231? 1, 2, 3위는 충분히. 충분히 우승자가 바뀔 수 있는 점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로? 과연! 1위는 누가 될지. 히어로즈분들의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아니, 점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최종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결과! 자, 결과! 뭐야? 320점, 382점, 385점, 신현승 2위! 허한나 1등으로! 와! 2번, 두 번째 대결로 우승입니다! 매운맛 피튀기는 대결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는 허한나 씨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또 1등을 하고 말았는데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놀자, 놀아. 감사합니다. 역시나 저번 주 대결 때처럼 우승자에 한해서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베네핏 촬영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겪어봤으면 좀 싶어서. 삼선배다, 삼선배야. 왜냐면 또 내가 하면 리액션이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선배로서, 선배로서. 네. 그래서 2등에게. 아, 윤석 씨에게. 예. 네. 베네핏이 뭔지 모르는데 이 베네핏 양도 받으시겠습니까? 분량을 챙길 수 있다면. 좋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피팅의 대결, 그 두 번째 대결. 원게임 루프를 알려라. 이번 회차 우승자는 허한나 씨였습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 대결에서 더욱더 매운맛으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펑퍼로 간다. 아, 뭐 보여주시려나 보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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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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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추우시죠? 아이, 추 고생 많으신데. 사실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 좋은 거라고. 그쵸. 허한나 씨로. 그지, 맞아. 원래 맞아. 2등에게 이제 베네핏이 양도가 되었는데. 그렇지. 허한나 선배님이 착해. 가보실까? 렛츠고 해볼까요? 렛츠고! 깔그맨이야, 깔그맨. 여기 또 있네, 여기. 자, 저희 상품 주세요. 저희 오늘.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이거 마우스. 용준아, 애기가 다르잖아. 용준아. 깔고 아저씨니까. 또 액티베이크 깔고, 키보드 보강 깔고, 보안크랭 깔고, 뭘 깔고, 뭐를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맥스 깔고 뭐 깔고 공인. 여기가 장동민 선배가 하는 거 맞아? 네. 아, 진짜? 네. 후배, 후배. 어. 개그맨. 어. 써서 모르시는구나. 이 벗으면은 전혀 모르시나? 요거를 제가 깔라고 비싼 거예요. 네. 어, 제 얼굴. 유명 개그맨. 얘 되게 유명해요. 이제 깔아도 되나요? 네. 몇 군데만. 네. 공짜니까. 네, 네, 서로 서로.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꿀꿀꿀꿀. 이거 어떻게 깔아? 이게 내 홍보가 되나, 이게? 이거 깐다고? 게임하시던 분이 저기 죄송한데 패드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어디 자꾸 가는 거야? 나를 끌고? 아이씨. 빨리 가, 들어야 돼. 네?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 이제. 벌레. 여기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시면 안 돼. 잘 소리 지를 거면, 우리 그 경품 장패드 나눠드린 거, 여기서 또 판교분들은. 아! 아! 승질나게, 진짜. 그리고 좋은 거라네. 몰라, 나를 사람. 안 나선배는 인지도라도 있잖아. 투명하게 나눠드릴 수 있게. 제가 또 첫장 내가... 새로운 거 준비해왔어요. 이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일 책받침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 내가 책받침 하지 말라 그랬지. 요 정도까지는 좀 부끄럽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책받침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책받침. 책받침. 야, 이거 나눠주라고? 지금부터. 아, 패드 깔았잖아. 자, 여러분들 마우스 나름 신경 써주셨네. 내 시그니처 색깔을 해주셨네. 마우스 전단지 나는 피해가잖아 사람들이. 마우스 패드 공짜. 제가 공짜 마우스 패드 받았어요. 잡상인 취급하잖아. 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KBS 공채 개그맨입니다. 잠깐, 이거는 잘못된 기획입니다. 이럴 거면 나는 1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등 안 하지. 나 다음 PT부터 대충 합니다. 나는 1등 할 수 있지만 대충 하면 꼴찌로 이거 드릴 거예요. 아, 참 진짜 천장이에요, 천장. 야, 잠깐만, 청계? 청계 다 주는데? 어떻게든? 여기야. 어, 여기 또 왔어. 다 뒤졌어. 어, 얘 여기야? 이게 여기야? 아니, 사람을. 어? 사람 많이 없는데? 어디 갔어? 담당자. 지금 재택근무. 나 재택근무면. 빨리 가야지. 유명한 개그맨. 잔다. 패드, 패드. 유명한 개그맨.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개그맨. 이렇게 뿌리도 남아있어. 오, 씨발.
이거 그냥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내가 가져가서 어떻게든 나 뿌릴게. 정말입니다. 진짜 나 무시하지 마. 이거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님이 아니고 왜 손님한테 반말이야? 이거 한 말이라니까. 미치겠네. 봐봐. 이런 홍보를 또 이렇게 하게 해서 정말 만족스럽고, 예, 기분이 좋네요. 가요. 이거 어떻게든 뿌리면 되는 거야? 네. 알았어. 수건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피팅 대결 세 번째 주제, 원 스토리를 알려라. 당신이 원하는 스토리, 멋진 PT를 준비해 주십시오.